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현역 자치단체장임이 고려돼서 바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 회장의 돈을 홍 지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홍 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잠시 후 3시에 홍 지사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유죄 선고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실 홍 지사의 입장, 이 선고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입장 발표가 일문일답식으로 있었는데요. 홍준표 지사의 첫 마디는 바로 노상 강도 당한 기분이다 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자, 홍 지사의 기자들과 일문일답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현장 먼저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노상 강도 당한 기분입니다. 재판입니다. 1심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한국에서 반짝도 안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기자는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제가 봤는지 지금 강남도 그리고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내 나중에 그 저승 가서 내 성완종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고 씌웠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장 가서 내 성완종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신 영상. 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결백을 계속 주장했는데요. 특히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덮어 씌우는지. 그것은 나중에 저승 가서 성완종한테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자 노상 강도 당한 기분 그 말로 지금 홍준표 지사의 입장 그리고 주장이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심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1심 유죄라는 것은 항소심 대법원도 있는데 1심 판결 중에서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되는 판결을 오늘 한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충분히 자신의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3시에 갑자기 홍준표 지사 기자간담회가 잡혔는데요. 바로 서울 영등포 새누리당사 근처에서 경남본부 서울지사 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오마이TV 카메라가 나가 있는데요. 그 현장 그림을 보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이곳이 바로 경남지사, 경남본부, 예, 그 서울에 있는 사무실 모습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사진이 걸려 있는 사무실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기자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5분 뒤면 홍준표 지사가 입장을 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오늘 이 취재진은 풀단을 짜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각 공중파 그리고 뭐 사진 매체, 인터넷 매체 이렇게 해서 매체별로 풀을 짜서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마이TV 생중계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기자 간담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좁은 사무실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잠시 뒤 3시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징역형 선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홍 지사는 오늘 노상 강도 당한 기분이다라는 말을 첫 일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성한종 전 경남교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결백하다는 주장을 계속 펼쳐왔고요. 오늘 선고 이후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홍 지사가 들어오는데요. 현장 상황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판은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로서는 사법적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순수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판결 이유를 일부 들어보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붙여서 판결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심지어 들어오는 입구가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기억의 착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네 번에 걸쳐서 지하 1층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도면까지도 자기 손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그게 궁색하니까 기억에 착오라고 합니다. 또 나하고 만나는 약속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재판장이 판결 이후로 설치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참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겁니다. 나는 이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내 발을 묶어두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오늘 판결을 사법적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양형을 1년 6월을 선고를 했는데 여러분 그 정치자금법 양형 받고 싶죠?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 발을 묶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 양형이 적정한지 한번 법조기자들은 대법원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할 말은 내 말입니다. 아는 부분은 생략하고 앞으로 내 도중에 여태 해왔던 대로 전념을 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수천억의 비자금 의혹 받고도 극복한 분도 있어. 하물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연루돼가지고 나는 이것은 사소한 사건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발이 얽매여서 내가 갈 길을 가지 않고 주저앉거나 돌아서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단지 항소심 재판에 맞춰서 정치 일정은 재조정을 할 것입니다. 이상 김민수. 그건 제 말씀한 대로만 이해를 하시죠. 사소한 사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내 공직 생활이 검사 부부터서 금요일 34년 34년 동안 한 번도 연루되지 않았던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됐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도정 운영해왔고 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수행 다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34년 동안 겪은 수많은 어려움 중에 그에 비하면 사소한 사건입니다. 나는 이 사건을 중차대한 그런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 사건과 관계없이 해나가고 흔들리는 없이 국민들 언론들도 그렇고 다 지사님은 담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흔들리는 없이라고 실제 주장하거나 돌아서는 건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대권 사실 대권 주장 대권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 이 사건도 대권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요? 성완종 리스트를 터질 그 무렵에 내가 2014년도 1월에 대통령 경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에 내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는 네,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항소심 재판 일정하고 연계를 해서 정치 일정은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딴 질문을 해주세요. 아마 오늘 법정에 와 보신 분들이 판결 이유를 들어봤을 겁니다. 윤성모라는 분이 법정에서 기억 안 난다, 모른다고 한 분이 157개입니다. 불리한 부분이 전부 기억 안 난다. 들어오는 입구도 틀렸고,
또 방 구조에 대한 것도 전혀 판이안 틀렸는데 재판부는 그거는 설명이 궁색했는지 아예 설명을 안 했습니다. 내 방에 걸린 액자도 그 당시에 YTN 동영상이 있어요. 액자도 엉터리 액자를 하고 들어온 일이 없는데 들어온 듯이 했을 때 그것도 설명 안 했습니다. 윤 씨가 하는 거짓말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까 나올 때 2010년도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 이인복 대법관이 쓴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2011년 6월 당시에 경남원의 비자금이 1억이 안 됩니다. 1억이 되려고 하면 이중의 예외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에서 두 분의 예외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억지로 1억이 된다고. 왜 그럼 폐쇄된 문으로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느냐. 그래 법정에서 물었을 때 내가 만일 갔다면 그쪽을 통해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 설치도 없습니다. 윤성구 씨는 단순 전달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돈 전달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무죄입니다. 그것도 대법원 판결 보시죠. 윤성모 씨는 나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해야만이 단순 전달자는 무죄로 판결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전달했다고. 전달 안 하면 횡령죄로 처벌하고, 전달했다고 하면 정치자금 전달죄는 윤석열 씨의 기부행위에 주체가 안 됩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판례를 다 알고 수사와 재판을 나한테 전달했다고 해야만이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모 씨에 대한 판례도 내가 판결도 보니까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를 했습니다. 내가 그걸 쳐다보고 사법적 결정이 아니라는 느낌을 판결 이후에서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결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례는 판사들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사법적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유한공 씨 재판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유한공 씨 재판하고 내 재판은 틀립니다. 유한공 총리 재판은 송환종이라는 사람이 유한공한테 직접 돈을 줬다는 거죠. 내 재판은 성완종 씨하고 윤성모하고 거래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이 나한테 전달이 됐나 안 됐나 윤성모 씨하고 나하고 관계만 문제가 되지 성완종 씨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마치 성완종 씨 진술만으로 이 사건의 유죄인 양 설명을 다했습니다. 그건 재판 구조가 틀려요. 처음부터 나는 윤성범하고 성완종이가 어떤 거리를 냈는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그 돈이 나한테 전달된 일은 없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오늘 재판부의 설명이 홍색이었어. 변호인이 여태 증거로 제시한 부분에서도 이유 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억지로 짜맞춘 것 같아요. 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오면서 보상 강도를 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재선 가면 성완종이한테 안 물어본다고 해요. 돈은 엉뚱한데 다 줘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지난번 재판 정은 때 경남기업 전무가 왜 홍준표를 찍었냐, 그러니까 성완종이가 그랬답니다. 홍준표는 친박도 아니고 청와대에 부담이 없으니 홍준표 찍어주고 나 불구속으로 딜을 하자.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찍어주고 나 불구속 하자. 그렇게 해서 자기 변호사한테 협상을 하러 가니까 자기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기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소리 듣고 절망에 빠져서 바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법정에서 나온 경남기업 전부의 정원입니다. 자기 사건, 자원비리 사건 불구속되려고 친박도 아니고 청와대에 부담이 없는 홍준표 하나 찍어 만들어서 넘겨주고 자기 불구속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제쳐놓고 징역 2년 구형한 건 1년 6월 한 전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정치자금법. 말하자면 1년 6개월 동안 나를 묶어둘 필요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항소심에 가면 시간이 좀 지나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상. 현장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끝까지 이제 임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사장님 말씀대로 혹시 뭐 이런 정치적인 판결이 나올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세요? 나는 1%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판결 이유를 들으면서 내 미동도 안 하고 재판장 얼굴 쳐다봤어. 재판장은 끝까지 나하고 눈 안 마주치더만, 고개 숙이고 웃기만 했더만. 그런데 판결 이유를 들어보면서 좀, 내가 법조인입니다, 뭔가 납득이 돼야지.
예컨대 변성모 씨 같은 경우에 가는 길도 지금 부인하고 진술이 틀렸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것도 틀렸고 나하고 만나는 과정도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고 그 아마 우리 변호사가 지적한 윤성모 씨가 거짓 이야기한 게 12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해명을 안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법정에 나온 진술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건데 2011년 6월에 돈이 마련 안 됐다는 거 그거는 계좌에서 다 나와. 돈이 재판정에 지금 질문한테 1,000만 원은 뭐 늘 가지고 있었고 뭐 3,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 이왕구 재판에서 자금 담당자들이 진술한 거는 예비금을 갖고 있는 거는 2012년도부터라고. 그 자금 담당자들 진술하고는 맞지 않는 이유를 들이대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들어보면서 사법적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선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내가 받은 느낌은 성한종 리스트에 내가 포함될 때 그때 2014년 1월에 내가 대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성한종 씨가 반기문 매니아입니다. 반기문이 스폰서였고 지휘자였고 그래서 내가 그 대선 이야기를 안 했으면 성완종 리스트에 내가 끼어들 이유도 없었는데 그게 한번 보세요. 전부 친박 아니에요. 근데 왜 아무런 상관없는 내가 끼어듭니까? 그리고 성완종 씨가 2012년도 대선하면서 충청 포럼을 운영했어요. 그 회사입니다. 근데 대선 때 돈은 엉뚱한 데 다 저끼리 나눠 써놓고 왜 나를 끄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저승 가거든 내가 꼭 한 물어봐야 되겠다. 성한종 만나면 내가 한 물어봐야 되겠다. 왜 엉뚱한 놈들하고 돈 다 나눠 써놓고 날 끌어들이냐. 그리고 오늘 참 판결문 내가 들으면서 의의가 없다는 게 2011년도 경선에는 윤석모 자신이 홍준표 경선에 관여 안 했다고 그 이미 그걸 해놨어요. 자기 자신이 메일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재판장은 2011년도 내경선에 관여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돈 준 이유를 또 이야기를 안 하대. 돈 준 이유는 공천이라고 했어요. 기소할 때는. 공천 때문에 나한테 돈 줬다고. 그런데 법정에서는 성완종이나 윤석모나 나한테 공천하고는 상관없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 기소장이나 공소장이나 공천 때문에 돈 줬다고. 근데 오늘 재판장은 또 재판장은 그거는 법정에서 다 뒤집어졌으니까 공천 이야기 돈 준 이유를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또 판결문 다 들으면서 좀 심하다 결론 내놓고 짜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돈 주려면 돈 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 설명도 안 했어. 그 이유는 법정에서 전부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경선에 관여하는 건 본인이 자백을 다 했는데 재판정은 또 재판정은 공천 그 경선에 관여했다고 또 전제사실로 그걸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들으면서 이거는 사법적 결정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 난 생각을 했습니다. 지사님 아까 회견 많이 해요. 내가 할 일은 사건과 관계없이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응? 아까 회견 많이 해. 내가 할 일은 이 사건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 이야기 안 하겠어. 지사님 방금 말씀에서는 1년 6개월도 발을 못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기문 지지자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나는 모르지. 내가 할 이야기 아니지. 근데 1년 6개월을 밤 묶어두어야 할 이유가 있길래 1년 6개월로 안 했겠어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징역 그 뇌물도 아니고 1년 6개월 2년 구형인데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한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확정되면 내가 징역 가야지. 감옥서도 그 가보면 사람 사는 데니까 가야 되겠지. 그런데 왜 터무니없는 그런 양형도 선택을 했으냐. 판결 이후 설치도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하는지. 그래서 내가 항소심에 가서 다시 한번 사법적 결정을 받아보겠다. 내가 그 뜻입니다. 사장님, 그 엉뚱한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나눠봤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게 있으신지? 내가 이 사건 기소당하고 난 뒤에 내 나름대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때가 되면 밝혀지리라. 이쯤 합시다. 시사님 말씀하신 거 종합해보면 친박 지지자들이 반기문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발을 묶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런 취지신 건가요? 나는 그래 이야기한 바가 없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사님의 그 정계 은퇴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정치권 일각에서 이제 정계 은퇴해야 되는 정치 일각 누가? 글쎄요. 그 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박지원이는 은퇴 열 번도 더 해야 되겠네. 박지원이는 그럼 은퇴 열 번도 더 했네. 그럼 항소 가셔서 어떤 재판을 다시 받으, 심판을 다시 받으시려면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어떤 걸? 그건 좀... 우리가 알아서 할게. 1심에서 검찰이 잘못하고 숨긴 게 많습니다. 모래시계 검사에서 지금 이제 이런 판결을 받으셨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을 남겠다. 그래서 뭔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검찰의 전설입니다. 그렇죠. 응? 검찰의 그런데 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나한테 한 짓도 아주 몰렴치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뢰 입장입니다. 이 정도 합시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판결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법적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에서 판결 이유 설치를 하면서 우리 변호사들하고 정중시켜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될 때도 있고 비상식적인 이유를 될 때도 있어요. 예컨대
어느 누가 돈 주러 가면서 성완종의 그게 누구냐? 성완종이가 나한테 돈 준 것을 안 것은 4월 3일입니다. 2015년 모든 것이 윤이라는 사람 입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게 법정에서 나타난 진실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성완종의 진술을 근거로 시작을 해서 그게 믿을 만하다. 특히 성완종이가 홍준표한테 돈 준 비율을 경향신문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을 사랑하니까 홍준표한테 돈 줬다. 한나라당 사랑하는 이유하고 홍준표하고 그때 돈 준 이유가 그게 성립이 됩니까? 아무리 그 말은 뜻도 없는 이야기야. 한나라당을 사랑하니까 홍준표한테 돈 줬다. 그 당시에 당대표로 나온 사람이 8명. 나는 성완종이 잘 몰라요. 이양구 씨는 200몇 번 통화를 했지만 난 한 번도 통화한 적 없어. 돈을 주려면, 불법 정치자금을 주려면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오랜 친분이 있든지 동창이든지 후원의 멤버라든지 그래야지 정치자금을 갖다 몰래 주고 받아도 받는 것이지. 안 그러면 뇌물성이라. 그런데 내 후원자도 알고 얼굴도 잘 모르고 어? 그리고 공천 부탁도 한 일도 없고 아무나 할 일 없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줬다? 오늘 판결은 그거야. 이유 없이 돈 준 거야. 아무리 이유 없이. 그래서 내가 수사할 때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라. 나한테 돈 줄 이유도 없고 가져올 이유도 없고 내가 받을 이유도 없다.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건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 못 받는 돈이다. 아무런 나하고 이유 없고 죽고 난 뒤에 나한테 요구한 것도 없고 무슨 성완종이가 부처님 전에 불전에 돈 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에 돈 바친 돈도 아니고 왜 나한테 돈을 줘? 판결 이후에도 나한테 돈 줄 이유가 없다. 돈 줄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공천 부탁을 하려면 공천 부탁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공천 부탁으로 돈 줬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공천 부탁 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유를 못 써요. 그 뭐 돈을 1억이나 받았으면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런 이유 없이 돈 주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믿고 내 돈 1억을 받겠어. 뭐를 믿고.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의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설마 요즘 재판에 그렇게까지 하겠나. 내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뭘 돈 준 이유도 설명을 해줬으면 내가 납득을 할 건데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받은 사람하고 둘이 신뢰관계 판례를 보세요. 돈 준 사람 받은 사람 신뢰관계가 어떻게 그 돈도 돼야 되는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응? 돈 만든 흔적도 없고 온 경로도 엉터리고 그런데 그걸 1년 6개월 실형 살아라.
대법원에서 확정하면 내가 뭐 감옥 가야지. 근데 그 판결을 받고 어떻게 납득을 하냐. 아무런 돈 준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받은 사람 둘 다 신뢰관계도 설명 안 하고, 돈 준 경로로 온 놈 전부 엉터리 경로로 왔는데 그것도 설명 안 하고. 하여튼 줬다. 니는 하여튼 받았다. 이 원년 재판도 1회 재판 안 하지요. 나 그 정도 합시다. 그럼에도 뭐 여태껏 해왔던 도전을 계속 풀려갔다고 칼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응? 지금까지 해오셨던 도전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전. 네. 도전. 난 그저 성완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도전 소홀히 해본 일 없어. 성완종의 사건이 있어도 채무제로 했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 하고, 지금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어. 내가 뭐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기죽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 예, 오늘 그만합시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해가요. 이렇게 딱 뭘 하는데 홍준표 지사의 사업을 지금 잘들고 하고 있고, 그냥 사건과 관련 없이 정책 여쭙는데. 내 서빈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은 계속. 제가 이거 이번에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해서 좀 아쉽다. 응? 정책 여쭙는 이런 이런 지금 내가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거 하나. 그건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그 나중에 기자들이 한번 물어봐요. 돈 준 이유, 돈 받은 이유, 그 제대로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 돈 준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아,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같으면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돈 준다고 덜컹 받겠습니까? 내가 검사까지 한 사람인데. 나한테 명렬히 돈 줬다고 전달해야 무죄인 사람이 있어요. 안 주면 지는 횡령으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 사람 말은 전부 다 믿고,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기사님 아까 때가 되면 뿌리겠다고 하는 게 그게 리스트인가요? 뭐 다른 뭐 친박 리스트나 성완종 리스트 다른 리스트를 뿌리겠다는 건가요? 뿌리겠다? 예, 아까 뭐 때가 되면 뭐 뿌리겠다는 거. 내 때가 되면 뿌리겠다는 말 한 일 없죠.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 그 부합적 그 판결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오마이뉴스 내 질문을 안 받는다. 왜 안 받아요? 경기님 오랜만에 질문하지 마. 오마이뉴스 질문한다. 끝나고 난 뒤에 보자. 예. 자, 됐어. 네, 그만합시다.
그만해.